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웅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과 함께 재미난 사진을 보면서 사진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작가 노트를 쓰는 것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담론을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얘기를 자 오늘의 사진은 전태성님의 사진입니다. 이분은 인과라는 제목으로 작업을 했어요. 인과. 이 제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작가 노트는 내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모든 것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배웠다. 바다가 있기에 어부가 존재하고 바다가 있기에 대열을 꿈꾸는 낚시꾼이 존재하며 그 수단으로서 역시 어선이 있다. 나 역시 해수욕장에서 살짝은 떨어진 공간에 우연히 발을 딛고서 그 우연이라는 사건 덕분에 새로운 풍경을 보는 인과를 체험한다. 사진 역시 인과관계에서 떨어질 수 없지 않는가. 빛과 그림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오묘함을 담아내기 위해 셔터를 끊는다. 나의 셔터를 끊는 순간 손가락의 미묘한 압력이 이 모든 인과관계를 인과를 낳아버렸다. 이렇게 이제 쓰셨어요. 예, 그러면 이분은 사진 한 자신의 행위를 인과관계로 보신 거예요. 사진은 인과관계의 결과물이다. 이런 이제 결론을 도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찍은 사진의 행위는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사진이 인과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진으로 그 인과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죠? 그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멋지게 찍어서 우리의 심금을 울릴까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인과관계에 의해서 찍히는 거야. 당연한 거지, 그래. 나 그거 인정해. 그렇다면 그 인과관계에 의해 찍히는 것은 나를 끌어당긴 나를 그 사진을 찍게 만든 최고의 요소, 나를 감동시킨 그 인을 내가 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인과관계에 매여서 사진에 대해 사진을 드라마틱하게 찍는다든지 하는 것은 좀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아, 이 사진 좋네요. 네. 오케이. 그죠? 사진을 좀 더, 사진은 인과관계의 결과물이긴 하지만 사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인을 결과로 잘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게 사진 공부거든요. 인과관계의 공부는 철학 공부잖아요. 그죠? 좀 더 사진에 집중하셔서, 이 사진 참 좋아요. 집중하셔서 사진을 어떻게 찍으면 나와 맺어진 인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결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집중하시면 좀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도 참 좋아요. 이 사진도 보면 좀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은 사진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볼까요? 이 사진입니까? 이 사진이잖아요. 여기 있는 이 부분 필요 없다고 생각돼요. 여기 있는 이 부분 구질구질하잖아요. 이걸 아마 세워서 이렇게 찍으셨으면 훨씬 사진다운 사진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이건 뭐 예술작품처럼 되잖아요. 또 여기가 신경 거슬린다. 조금 더 자를 필요가 있었겠죠? 사진 찍으면서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사진을 찍으면서. 깔끔하게 떨어지죠? 뭐야? 베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보는 훈련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주어진 인을 선생님은 이런 과를 내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단히 그냥 있는 것을 찍어온다. 그것이 사진이 아니에요. 그 무단히 보이는 대로 찍는 걸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본 것을 찍어오셔야 돼요. 보이는 대로 찍는 것 말고 본 것을 찍어오셔야 된다. 이 말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쓸데없는 시비에 인생을 낭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길을 열고 또 얘기를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 작가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이거는 사진예술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저의 작품을 지면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작품을 한 점씩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디션은 30번까지고요. 작품 가격이 80만 원이에요. 에디션이 30번이기 때문에 80만 원 되게 싼 겁니다. 저의 가격이 보통 몇백만 원 하는데 이거는 에디션이 많아서 가격을 많이 낮췄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 12월 25일 날 오후 4시에 크리스마스 선물 전 오픈식을 인사동에 있는 인사아트센터 오후 4시에 오픈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와셔서 오셔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500명이 전시하잖아요. 그죠? 실제 참여 수는 500명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일반 우리 아마추어 사진 찍는 분들이 어떤 사진을 찍는지 함께 경험해 보시는 것도 사진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착한 사진을 버려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거 클릭하면 바로 초대가 되어지니까 거기 오셔서 사진에 대한 다양한 이벤트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재미있는 사건들을 저희가 만들 테니까 많이 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진들이고요.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광준님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광준님의 사진은 약간 좀 거칠어요. 컬러가 거칠다 그럴까? 근데 맛은 특별한 맛은 있어요. 맛은 있지만 좀 거칠다는 느낌이 우선 처음 딱 볼 때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건 이광준님의 자기 개성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 찍었나 봐요. 그죠? 제목이 약간 뭐라고 하셨나 봅시다. 9월 27일 일요일이라고 하는 제목이네요. 일요일이라는 제목으로 찍으셨어요. 일요일에 이거는 배터리 전문 제목과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목과 상관없는 사진들을 여러 장 올려놓으셨네요. 자기 작품에 대한 제목 또 이 사진을 찍게 된 동기 자기 원인 이런 것들을 함께 써서 올려야지 제가 선생님의 사진을 보고 아 이분이 무엇을 추라야 했다 무엇을 시도했구나 그런데 그 시도에 시도가 시도로 맞아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점 작가 노트와 사진 제목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이것도 아까 본 사진이에요. 이것도 옆에 영상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이것도 올렸어요. 이것도 올린 사진이고 이게 이제 심태성님의 변화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시간, 밤을 지칭한 것 같아요. 변화의 시간이 밤이다. 밤에 역사는 이루어진다. 이런 이제 느낌으로 이분이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먹이 이렇게 많이 져서 사진의 재미는 있지만 이걸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시지 하는 것을 파악하기는 약간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바람에 날리는 듯한 커튼 아주 느낌 있어요. 이 어머니의 옷도 지나가면서 느낌이 있고 그죠? 철문이 이제 못 들게 막아놨잖아요. 사진은 흑백일 때 이게 검어지면 사진 맛이 나요. 사진의 맛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너무 희미끄레하게 흑백하면서 희미끄레하게 흑백 현상을 하시면 사진이 재미가 없어요. 적정할 때 어두울 것은 어둡고 검을 것은 검고 이래야지 사진이 제대로 맛이 납니다. 이거는 밤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아침에 새로운 아침을 맞는다 이런 뜻으로 사진을 하신 것 같은데 뭐라 그럴까 적극성이 조금 부족하다 그럴까요? 생각은 많으세요. 이건 철학적인 생각은 많으신데 자기가 진짜 찍고 싶은 게 무엇이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들이대지 못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정확하게 들이대는 게 훌륭한 사진을 낳는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죠? 대충 뭐 내가 찍으면 사진 되지 않아? 이렇게 되면 이제 대가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 일종의 증후군에 속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뭘 찍고 있어?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영상으로는 안 보여줄 수 있어요. 흔들리거나 포커스를 나가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안 보여줄 수 있지만 느낌적 느낌으로 저희한테 와닿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가 선생님께 특별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사진은 여기까지 본 걸로 하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댓글 그게 참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간단하지만 한 줄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즐거운 사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